네, 이 가시가 대단하죠. 오늘은 만병을 치료하는 가시나무로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크게 알려진 이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오갈피인데요. 가시가 많은 가시오갈피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는 오갈피 나무와 같은 두릅나무과 식물이고요. 약효도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약초입니다. 생약명이 오갈피 나무는 오가피인데, 이 가시오갈피는 자오가라고 합니다. 약의 효능으로 치면은 오갈피도 대단하지만, 이 가시오갈피를 더 높게 쳐줍니다. 네, 오갈피 나무하고 가시오갈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측 것이 가시오갈피고요. 이 좌측 것은 오갈피 나무입니다. 입모양이 아주 유사하죠. 줄기는 이렇습니다. 입모양은 비슷하지만 줄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 나무는 야생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채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배를 통해서 약초를 조달해야 됩니다. 오갈피 나무와 같이 풍부한 약성을 함유한 이 순을 나물과 차로 이용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이 잎줄기를 끊어서 수시로 다려서 복용하면 건강에 최고 약초입니다. 이 오갈피 나무는 서구에서도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학명이 아칸토 파낙스입니다. 아칸토 파낙스란 만병을 치료하는 가시나무란 뜻입니다. 1976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약학회의에서 구소련 과학자 브레이크만이 이 가시오갈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뛰어난 효능의 천연 약물로서 기적의 약초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추운 지방에 많이 자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쪽에 그리고 만주 지방이나 시베리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오갈피 자오가는 맛은 맵고 약간 쓰며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약초는 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식욕이 없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신체가 허약해서 기운이 없고 무력 증상을 보일 때 기력을 크게 상승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피로를 회복시키는 작용이 뛰어난데 국내 양리 실험에서도 이 오갈피에 함유된 배당체가 인삼보다도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활성화돼서 하초, 즉 배꼽 아래 부위의 장기들이 허약하고 소변을 자주 보며 정력이 감퇴되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또한 골격과 근육의 힘을 크게 강화시켜줍니다. 뼈 관절이 튼튼해지고 손상된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효과가 크고요.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과 성장통을 완화하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허리뼈의 통증, 다리의 통증, 관절에 쥐가 나는 증상, 하지 무력증을 낫게 합니다. 근육과 뼈를 건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지가 연약해서 걷지 못하는 병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급성 심근 혈액 결핍증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관상동맥 경화증과 가슴이 쥐어짜듯 아픈 심교통을 치료합니다. 뇌혈전을 억제하고요, 고지혈증, 백혈구 감소증에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당뇨병과 저혈압에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는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식욕을 증진하고요, 성호르몬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양기가 떨어졌을 때 기력을 회복시키고 지구력 상승, 성적 능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간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고 해독작용으로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세포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염증과 악성 종양,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요. 노화를 억제해 줍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는 또한 진정작용이 뛰어나서 우울증 치료에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에 좋고요.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를 복용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요. 대사활동이 활발해져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몸이 가뿐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노화가 늦춰집니다. 지금 이 어린 순을 나물로 이용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잎줄기를 잘라서 달여 드시면 약효를 볼 수 있습니다. 열매도 좋은 약재입니다. 약재 이용 기본 요법은 줄기와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 기준 5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줄기나 뿌리를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주의점으로는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이 가시오갈피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의 약초로 불리는 가시오갈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